아니, 이거 관절이 꺾여 있는데 지금. 아, 이거 맞냐 이거? 네, 이번에 할 거는 스트레처맨 스트레처맨. 들것을 가지고 환자를 이송하는 그런 게임입니다. 이런 식 너무 평온하게 누워 있는데.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누워서 가는데 요거를 이제 전면 후면 따로 이렇게 조정을 해 줘야 되네. 가볼게요. 요런 식으로. 좀 어려운데. 어떻게 해야 되지? 잠깐만, 천천히, 일단 천천히. 속도를 천천히 낮추면서. 속도 낮추면 쉬운 거 아니야? 아, 그리고 이거 카메라가 고정이라서. 아, 잠깐만. 어디야, 여기, 어디야, 여기. 자, 다시 시도. 야, 일단 이거 감 잡는데 좀 오래 걸리겠다. 아, 이게 근데 카메라가 고정이라서 좀 어려워. 천천히 돌아가면서. 그렇지, 그렇지. 오, 떨어진다.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천천히 가야겠다, 천천히. 아니, 근데 천천히만 다 되는 거 아니야? 천천히만 괴 쉬운 거 아니야? 그냥 걸어가, 경치 보면서. 아, 힐링. 앞사람, 뒷사람만 이렇게 조절 잘해주면 될것 같은데. 부상자에 옮기는 게 원래 이 정도라고. 이런 속도라고. 멍청하게 괜히 염소마냥 절벽하지 말고 길만 따라서 가면 돼. 어디로 가야 돼, 근데? 길이 어디야? 저팔 넣어주고 싶다. 야, 이거 도착할 때쯤이면 팔 하나가 없어져 있겠는데? 다 닳아있는 거 아니야? 잠깐만. 언덕 올라가야 되는데? 어디야, 여기? 어디야? 아니, 잠깐만, 어디로 가야 돼, 이거? 이거 설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? 아, 미친. 앞사람이 왼쪽으로 가면은 뒷사람은 오른쪽으로 가야 돼. 여기서부터 좀 천천히. 조금 험해지니까. 너무 잘하고 있어. 아니, 근데 저 사람 하나쯤 잃어도 상관없지 않을까? 그냥 여기 던져서도. 둘만 무기나면 되잖아, 얘들아. 어? 이 사람을 꼭 옮겨야 될 필요가 있어? 이쪽으로 가면서, 여기서부터 이제 갑자기 왼쪽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? 왼쪽으로. 그래서 속도를 좀 줄여야겠어. 너무 경사가 급해. 하면서, 이쪽으로 가면서, 좋아, 좋아. 뭐야? 멈췄는데요? 뭐지? 버그인가? 아무 일도 없었다. 약간 평탄해졌어. 약간. 아니, 이거 뭐 처음부터 다시야. 이게 속도가 너무 빨랐나 보다. 턴할 때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안 돼. 오케이, 하나 배웠다. 살짝 삐져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흔들릴 때마다 요동을 치니까는 처음부터 좀그잘 조절을 해야 될것 같아. 약간 그런 느낌이죠. 첫 단추가 중요하다.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처음부터 급하게 갈 필요가 없어. 한국인들은 그래서 문제야. 어? 한국인들은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얘 먼저 올라오고. 아, 야, 얘 떨어질 것 같은데? 여기서 한 바퀴 돌아봐.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봐. 뒤로. 뜨르르르르르르르. 야, 이제 진짜 천천히 가야겠다. 아니, 여기서 걸려. 여기서 한번 걸렸어, 지금. 팔 빠진다. 아니, 어깨머리가 다 나와 있는데, 이거. 뭐야.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깜짝 놀랐네. 뭐, 근데 시간 제한도 없고 천천히만 가면 되잖아. 그치? 살짝 빠르게. 살짝 빠르게. 돌부리 조심.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네. 돌부리 조심. 좋았어. 아주 스무스하죠. 근데 이게 블러 효과 때문에 앞이 안 보여. 어디로 가야 되지?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? 오른쪽? 이렇게 천천히 돌고. 쭉 가야 되나? 앞으로? 여기서는 이쪽으로 가나 본데? 오, 나 지금 최고 신기록이야, 지금. 잠깐만, 일단 다시 뒤로.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, 그치? 안 보여, 씨발! 야, 잠깐만! 아이고! 아니, 물 건너로 갔어야 됐어. 아, 이게 맞냐, 이거? 오! 아, 개념 세이브, 좋아. 좋아. 개념 세이브. 돌뿌리 조심하고.
아 이게 잠깐만 왼쪽 오른쪽 개념이 좀 없다. 앞쪽에는 확실히 조절이 쉬운데 뒤쪽에가 살짝 어렵네. 한번 감을 잃으면은 조금 되찾기가 어려워. 어, 야 돌뿌리 돌뿌리. 좋아 좋아 좋아. 빠르게 이송해 빠르게 이송해. 아직 숨이 붙어있다고. 아니 무슨 길이 이렇게 험난해? 너무 험난한 거 아니야? 오야 덜컹 뭐야 덜컹. 서스펜션 없냐? 오 굉장히 스무스한데요? 아 근데 다른 것보다 이 카메라가 너무 불편해. 카메라가 너무 불편해. 내가 보고 싶어하는 그런 방향을 못 보니까는 고정이 돼 있으니까. 여기서 살짝 빠르게 가자. 어 여기는 좀 빠르게 갈 필요가 있겠는데?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밟으면 안 돼.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최고속도 냅니까? 잠깐만 최고속도 내야겠는데? 아 씨발 이거 너무 빠르잖아 이거는. 야 잠깐만 이거 너무 빠르잖아. 아 미친. 아 여기서부터야? 아니 근데 이 정도 속도로는 코너를 낼 수가 없겠는데? 와 야 잠깐만 엥? 야 이거는 떨어뜨려야겠다 그냥. 아 오케이 잠깐 속도를 내면서 연습을 살짝 해봤는데 아 역시 속도가 붙으니까는 그냥 덜컹거려. 엄청 덜컹거려. 일단 여기는 뭐 그냥 터널이죠 터널. 그냥 스무스하게 가버리고 화면으로 돌아오는 거 정도야 뭐. 그렇게 오래도 안 걸리니까. 하하하. 오케이, 여기서부터는 화면 속도에 맞춰서 살짝 빠르게. 이 여기가 좀 문제인데. 안 빠져나가게. 그리고 갈 때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. 아, 야, 더 빨라야 돼 여기서? 좋았어요 엄뿌. 아니 이 사람 누워 있는 거 봐. 아니 이거 관절이 꺾여 있는데 지금. 아 이거 맞냐 이거. 야이씨 빨래 달려있네 이거. 지금 큰일났다. 어우야 앞이 안보여. 돌을 천천히 건너야 되는데 살짝 멈칫멈칫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. 야 아유 우리 빨랫감 잘 들어온다. 어? 어디로 가야 돼? 내려가는 게 맞아 이거? 일단은 급하게 내려가지 않는 길이 여기긴 한데. 잠깐만. 어? 이쪽으로 가는 게 맞나? 아, 야, 잠깐만. 이거 100% 빠질 것 같은데, 이거? 맞나? 잠깐만. 좀 이상하다. 오케이. 어우, 야, 씨. 와, 이게 맞다고? 아, 세이브 됐으면 좋겠다. 오, 체크포인트 2. 다리를 접질러 버렸어. 어디로 가야 돼? 일단 속도를 좀 줄이면서 천천히 천천히. 앞으로 쏠린다 지금. 그만 뒤에 있는 애도 조절해주고. 오케이 가자. 근데 진짜 천천히 하면 쉬운데? 뭐야? 체크포인트 2는 한 번에 깨줄게요. 근데 그렇다고 화면 너무 밖으로 가면 안 돼. 뭐야 여기 뭐야? 이 구덩이 뭐야? 아 앞이 안 보여. 앞이 안 보여. 어디야 여기? 아 여기 어딘데요? 내가 어딘지도 모르겠어. 여기가 어디야? 아 근데 앞을 못 보는 게 너무 큰데? 좀 더 이쪽으로 가보자. 앞을 못 보는 게 너무 커. 이 구덩이에 빠지지 말고. 약간 구덩이로 빠지니까는 거의 심연 속으로 빠져나가 있어. 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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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다. 아 이쪽으로 가야 되나? 아 이쪽 안으로 들어가야 되나 보다. 덜컹. 오 덜컹. 아 괜찮아 뭐. 근데 천천히 가면은 환잡은 머리가 잠깐 앞으로 쏠렸을 뿐이야. 피가 돈다 피가 돌아. 이렇게 피를 돌려야지 좀 더 오래 배송할 수가 있지. 좀 더 빠르게 좋았어.
속도가 빨라졌어. 좀 더 빠르게. 내리막길이 나오면은 여기서는 좀 조심해야 돼. 내려왔다고 생각하고 최대 속도. 오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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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어? 내가 체크포인트 2 빠르게 1트 만에 깬다 그랬잖아.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. 좀 더 속도를 내. 오야, 팔 하나만 삐져나왔는데. 천천히 가면서 앞을 먼저 보고, 앞을 먼저 보고 돌뿌리 조심하면서. 아우, 그렇지. 돌뿌리 쓱 쓱 쓱. 아, 이제 그만 나와. 그만 나와 이제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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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좋아! 다 피했어! 엥? 아, 좋아. 체크포인트 3 좋아. 제가 안 보이는데요? 뭐야? 어디야 여기? 띠용. 오른쪽에 있었어. 엄청 오른쪽에. 아, 여기가 약간 좀 많이 덜컹거린다. 살짝 속도를 살짝 줄이고, 직선 코스에서는 살짝 내고. 오우야, 나무 조심. 여기서 속도. 좋아 좋아 좋아. 아, 너무 잘해. 아, 잠깐만. 또 빨랫감 널린다. 또 야, 빨랫감 부릉부릉 하고 있다 지금. 기다려. 아, 야, 여기 좀 버틸 수 있잖아. 아, 이럴 것 같아서. 근데 아, 살살 운행 살살. 카메라 속도에 맞춰서 그렇지. 나무도 피해주고, 웅덩이 피해주고. 이제 좋아. 두 번 피하고 그리고 돌기. 밑으로 와야 돼. 그렇지. 어우야. 뭐야. 야씨, 이건 갔다. 아, 근데 주변에 웅덩이 많아서 좋네. 어? 저기다 그냥 놓으면 묘비가 되는 거 아니야. 땅 팔 필요도 없이. 웅덩이 위로 두 번 피하고. 아, 왜 걸렸어. 위로 두 번 피하고 아래로 가면 돼. 알았어. 인간은 배움의 동물, 지식의 동물. 위로 두 번 피하기. 위로 두 번. 아이고! 그냥 여기다 묻어줘래야. 카메라가 빨라지니까는 약간 뭐라 해야 될까, 내 마음도 급해지는 느낌? 살짝 위험해. 살위. 좋았어. 내려가면서 속도를 살짝 내주고. 오, 나 지나온 것 같은데? 오, 지나왔네. 올라가는 길인 것 같으니까 여기서는 좀 더 줄여줘. 오우 야씨. 오우 야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. 아, 제발. 아, 근데 오케이. 괜찮을 것 같아. 하면서 피해주고. 웅덩이 나왔고, 위로 두 번, 한 번, 두 번, 피해주고. 천천히 내려가면서 여기서 살짝 선배. 와우. 갈비뼈 사망. 어차피 죽을 사람이었어. 이 사람 가만히 냅둬도 자연사라고. 웅덩이 두 개 지났고. 좋았어. 살짝만 빠르게 가자. 아, 나무 피하려다가 탱탱볼이세요? 아니, 얼마나 튀어오르는 거야? 이 정도면 살아있는 거 아니야? 이 사람 보험비 받으려고 일부러 튀어오른 거 아님? 아, 이제 여기가 문제인데. 일단은 뭐 여기까지는 맞아. 이쪽으로 가가지고. 아, 여기도 절벽 있네. 근데
이걸 어떻게 가지? 나 후진해봐. 아, 이걸 어떻게 하지? 이쪽으로 해서 여기로 올라가는 거지. 아, 한 다음에 천천히. 아, 씨발 안 보이잖아. 아, 너만 보이잖아. 아, 오케이 오케이, 찾았다 찾았다. 아, 이쪽 길이었네.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. 위에서도 돌아야 되고. 아, 거의 화물트럭, 화물트럭 느낌인데? 화물트럭. 아, 미쳤다. 야, 미쳤다, 여기. 이 길이 왜 이래, 이거? 이게 맞아? 여기서 개같이 뛰어가는 사람이 있으려나? 야. 근데 확실히 스피드런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, 뛰어가겠죠? 떨어질 뻔했다. 와, 씨, 미치. 와, 진짜 떨어질 뻔했어. 방금 좀 위험했다. 천천히. 원래 주차할 때도, 어? 급하게, 한 번에 할 필요가 없어. 괜히 개멋있게 주차하려고 한 번에 싹 넣는 거 보여줄게 하다가 옆차 긁고, 보험비 내고, 그럴 필요가 없어요. 예. 천천히 사이드 보고, 진짜 정 모르겠다 하면은 내려서도 확인해보고. 하면 되지. 만약에 옆차가 빵빵거린다? 어쩔 건데? 어? 네가 주차해줄 거야? 참고로 저는 장롱면허. 네. 예. 천천히. 어우야, 나뭇잎이 은근히 이거 발 가리는 거 좀 극혐이긴 한데.